비가 신나게 오는 월요일 오전입니다. 제가 하우스 뚜껑을 덮어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튀어가지고 베란다 안으로 지금 다 들어왔어요. 지금 저희가 여행을 가느라고 짐을 꺼내느라 베란다가 지금 한쪽으로 다 몰려있거든요. 다육이들이. 어젯밤에 제가 여기다 이렇게 걸어놨는데 어떡해요? 제 정야는 여기에서 또 물 먹었네요. 어머 어떡해. 이거 분갈이 해야 되는 다육이들인데 여기에서 또 물 받아 먹었습니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요즘에 계속 제가 봄 도담 시리즈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요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건 지금 보이는 세트 24종이에요. 봄 도담 주니어 24종. 색상은 랜덤으로 가는데 가격은 95,900원입니다. 행복한 꽃그릇 봄 도담 주니어 24종 소개 시작해드립니다. 이 도담 주니어 시리즈는 이미 제가 언박싱도 이전에 64,800원 언박싱도 했지만 지금 구성이 약간 달라졌어요. 제가 작은 사각 화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었잖아요. 자, 요 시리즈가 지금 24종에 포함이 돼가지고 전부 24개의 화분이 준비되어 있고요. 색상이 랜덤으로 가는데 지금 한 디자인당 3개의 화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색상이 랜덤으로 가는데, 지금 색상은 제가 최대한 다양하게 지금 이렇게 세팅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전부 무슨 색이 지금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하고 분홍색이 지금 빠진 거고요. 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분홍색하고 요 주황색이 빠진 거예요. 이렇게 색상은 그렇게 지금 5가지 색상 중에서 3개가 랜덤으로 가는데, 전부 디자인이 몇 개냐면 8가지 디자인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디자인인데, 이 중에서 가장 사이즈가 작은 화분이 누구냐면, 요 디자인의 화분이 지금 3개가 이렇게 9개가 있는데 요 아이가 제일 작아요. 요 화분이 제일 작습니다. 요 화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색상만 지금 3가지 색상이 랜덤으로 가는데, 제가 보여드리는 거 지금 다 이렇게 일단은 다 보여드린 거예요. 이렇게 진한 녹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 노란색, 그 다음에 여기 분홍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있고요. 이렇게 색상은 5가지인데 그 중에 3개가 랜덤으로 발송이 됩니다. 요 화분의 디자인은 같습니다. 디자인은 화분의 모양은 같지만 꽃무늬가 이렇게 다른 게, 이렇게 요 세 구성은 꽃무늬가 다릅니다. 큰 꽃 2개가 들어있는 요 디자인하고요. 그다음에 요 나비랑 같이 있고 하얀 꽃, 여기는 지금 이렇게 넓적한 꽃이 있고 나비가 있는 모양. 요렇게 다릅니다. 화분 사이즈는 주니어는요, 일단 주니어는 전체적으로 화분이 약간 좀 작습니다. 작아서 요거 지금 9개는 사이즈가 다 같기 때문에요. 제가 요거 하나 재드릴게요. 사이즈가 6.6cm, 그러니까 6cm예요. 6cm. 그 다음에 여기도 5.5cm. 높이가 7cm 정도 됩니다. 얘는 9개가 같은 디자인이고요. 자, 요거는 지금 얘하고 누가 디자인이 똑같냐면 얘하고 화분 모양이 같습니다. 근데 디자인, 꽃 모양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 화분 사이즈 제가 재봐드릴게요. 요 화분 사이즈가 가로가 7cm고요. 세로가 5.5cm 정도 됩니다. 오차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굽다리를 빼고 높이를 잽니다. 6.5cm 정도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얘하고 지금 요 화분하고 같은 크기예요. 요거는 얘랑 용량이 거의 비슷해요. 먼저 소개해드린 거랑. 그냥 옆으로 그냥 좀 누워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로가 9cm, 세로가 6cm, 높이가 5cm 정도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전 시간인데도 영상이 굉장히 어둡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소개해드리는 화분은 봄도담 주니어 24종입니다. 어제 업로드한 화분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6, 여기 3개, 여기 3개 이렇게. 어제는 제가 도담 주니어 15종을 해가지고 요렇게 생긴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군요. 자, 요렇게 요 아이들 구성으로 된 15종 소개해드렸는데, 도담 주니어 24종입니다. 주니어라고 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분이 약간 작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 중에서 이 화분 사이즈가 가장 좀 미니미니한 것이 미니분이에요. 여러분, 미니분입니다. 디자인은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세 개가 비슷한 듯 하면서 그림이 다른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화분이 전부 9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자, 뭐가 다르냐면 그냥 그림이 달라요. 색깔만 이제 그림이 다르고 색상이 이렇게 3종이 다 랜덤으로 발송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는 빨간색하고 녹색하고 진녹색하고 핑크색이 있잖아요. 빠진 구성이 색하고 주황색, 이 두 가지 색깔이 빠진 거예요. 자, 이렇게 원래는 5가지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5가지 색상 중에 3개 색상이 랜덤으로 발송이 된답니다. 거기 옆에 보면 이렇게 돌출되게 이렇게 문양이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전부 중국 수입 화분이고요. 이 도담 주니어 시리즈 중에서 화분 사이즈가 그래도 좀 가장 화분 사이즈가 약간 큰 게 누구냐면 바로 요 롱분. 요 롱분은 얘는 미니분이라고 하기에는 좀 큰 편이에요. 미니분 아니고요. 미니분 아닙니다. 롱분이고요. 자, 이거 한번 사이즈 재볼까요? 크기가 직경 8cm, 가로 8cm, 세로가 7cm, 높이가 11cm 되는 롱분입니다. 여기에서 꽤 큰 편이고요. 빨간 포트랑 비교하면 빨간 포트보다 더 큰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3개 구성되어 있는데 색상은 랜덤으로 발송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로 긴 화분, 내나 용량은 비슷하지만 요 화분에 조금 더 큰 버전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로 12cm, 세로가 7cm, 높이가 6.5cm 됩니다. 요것도 빨간 포트보다는 용량이 좀 더 큽니다. 자, 밑으로. 자, 밑모습은 이렇게 돼 있고요. 옆모습 이렇습니다. 얘도 색상 3개가 랜덤으로 발송됩니다. 제 댓글에 제가 그 도담 주니어 요거 15종 소개해드린 그 영상에 댓글에 지난번에 요 24종을 샀는데 생각보다 좀 화분이 작았어요 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미니분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이즈에 관한 착오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지금 미니분 정도 사이즈입니다. 빨간 포트랑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비가 와가지고 엄청 시끄러워요 지금. 자, 여기 빨간 포트 비교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습니다. 어떤가요? 빨간 포트보다 작죠? 그래서 미니분, 그러니까 미니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얼굴 큰 애는 여기 요 화분에 심기에 조금 안 들어가겠죠? 저는 심을 수 있지만 목대가 있는 화분은 어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얼굴 커가지고 납작하게 붙어있는 그런 다육이는 어울리지 않고, 목대가 있게 크는 다육이들은 여기에다 분갈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전 시간에 보여드렸었는데, 제가 요렇게 요 시리즈 화분에다가 요렇게 멘두사 분갈이 해가지고 이렇게 키웠었어요. 근데, 요런 수영도 잘 어울려요, 화분에. 그래서 요 화분은 이렇게 보면 계속 보면서 질리지 않는 그런 화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토분이 좋은 걸 알지만 지저분해지고 토분이 질리거든요. 근데 요 화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써보니까 그렇게 질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꽃그림이 되게 화려하다 이런 느낌하고는 약간 달라요. 그리고 화분이 만들어질 때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도 이제 요런 이제 만들 때 한 번에 탁 만들고 끝내는 게 아니고, 요 화분이 인기가 있으면 다시 만들어내는데 그때마다 느낌이 약간 달라요. 그리고 요번 구성에는 요 하늘색이 없더라고요, 화분에. 보시면 요번에는 하늘색이 없어요. 그리고 요렇게 그 전 거보다 요약이 조금 더 있어서 약간 더 반짝거리고 고급스럽더라고요. 근데 저도 화분이 좋을 때, 그러니까 뭐 요약이 없이 매트한 화분이 좋다가도 또 어떨 때는 약간 이 화분은 반짝거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화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터치감이, 그러니까 색상을 입은 터치감이 약간 너무 터프하다던가 막 분 느낌이 많이 남아있으면 그런 화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차라리 그냥 펄감, 그러니까 이렇게 반짝거림, 유약이 반짝거리는 게 더 괜찮겠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요 화분은 요렇게, 얘는 요 화분은 완성도가 조금 퀄리티가 약간 좀 더 높은 편이어서 얘는 이렇게 유약이요. 유약이 반짝거림이 없어도 얘도 괜찮고, 그리고 반짝거림이 있는 요런 화분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는 여기 다리에 이렇게 패여 있는 거 있죠? 얘가 화분 자체가 그렇게 막 크지 않다 보니까 요 패어 있는 요 구멍도, 자, 이렇게 골도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사실 요거는 화분이 크다 보니까, 자, 다리에 이렇게 살짝 구멍처럼 저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육이한테 물을 상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남아있다고 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면 관엽처럼 물을 굉장히 자주 주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화분 안에 물을 마르는 속도가, 다육이가 뿌리에 문제가 없다면 물 말리는 속도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구매하실 때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이 화분은 봄도담 주니어 24종이에요. 여러분, 24종이고요. 그러니까 24종이 8개의 디자인의 이 화분이, 아이고야, 8개 디자인 화분이 전부 3개 색상으로 발송이 되는 건데, 색상은 랜덤으로 발송이 됩니다. 그럼 내가 받아볼 색은 어떤 색인데 궁금하시죠? 자, 어떤 색이냐면 여기 보면은 화분이 전부 5가지 색상으로 나왔었는데요. 지금 여기 진초록색, 진녹색이 있고, 그 다음 주황색, 빨간색이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노란색, 여기 노란색 요 느낌하고요. 그 다음에 핑크색 여기 화분이 있습니다. 요 느낌, 요렇게 2개 화분이 지금 여기 긴 화분에서는 빠진 거예요. 요렇게 색상은 총 5가지 중에서 3가지가 랜덤으로 발송됩니다. 지금 이름에 주니어가 붙어있는 것처럼 화분의 전체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사이즈에 관한 착오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큰 착오가 바로 사이즈 착오입니다. 실제 댓글에 도담주니어 24종, 아, 화분이 생각보다 작았어요 라고 하는 댓글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니분이에요. 미니분이니까 여러분께서, 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저는 여기에다가 2,000원 포트도 심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보통 우리 이제 요 사이즈는 검정 포트, 그 1,000원짜리 검정 포트 있죠? 그거 딱 심으면 아마 넉넉하게 심을 수 있는 사이즈예요. 요거는 2,000원짜리 빨간 포트 있죠? 그 빨간 포트를 정말 빡빡하게 심을 수 있고요. 검정 포트 하나는 넉넉하게 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 목대가 있는 다육이가 어울리는 지금 그런 모양인데, 그래도 뭐 바짝 붙어서 사는 로제트 얼굴을 심어줘도 괜찮아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딱 디자인이 검정 포트를 나란히 옆으로 2개 심어주면 딱 맞는 사이즈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디자인보다 약간 더 커진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다가 빨간 포트 2개를 나란히 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영을 생각해서, 모양을 생각해서 분갈이를 해야 되겠죠? 요 롱부는 얘는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목대가 있는 그런 화분, 다육이 이렇게 분갈이 하셔도 됩니다. 노란색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 빨간색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요번에. 자, 빨간색. 색상하고 그 유약이, 이게 사람이 만드는 거다 보니까는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뭐 시즌에는 어떤 느낌이었는데 요번 시즌에는 또 어떤 느낌이야,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유약 발림이라든가 아니면은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리 소개해드리는 봄도담 주니어 24종은, 자, 95,900원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요. 행복한 꽃그릇에 요거 자료 한번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봄도담 주니어 24종 색상 3가지는 랜덤으로 가고요. 95,900원 010-5121-9933번으로 구매 문자 주시면. 이 시간 화분 소개 여기에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영상을 찍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왜 시끄럽냐면 이 하우스 위에 물 튀기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문을 닫아놓고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지금 물이 필요한 다육이 몇 종은 제가 밖으로 이렇게 내놨어요. 내놨는데 여기 휴가토 다시 쓰려고 요거는 좀 빗물에 좀 씻으려고 좀 내놨고요. 로스코프하고 그 다음에 루비, 그 다음에 요거는 미니마, 요거 미니마하고 그 다음에 벨루스하고 그 다음 콩날, 그 다음에 원종 에보니하고 도테랑 합식한 거 지금 꺼내놨습니다. 저 밑에도 지금 제가 좀 걸어놓은 게 있어요. 희성하고요. 그 다음에 녹영이 너무 말라가지고 녹영 지금 내놨습니다. 녹영은 잘라서 쓰고 잘라서 써도 진짜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TP, 이 TP가 하도 말라서 TP도 물 좀 먹으라고 내놨는데 이 자리는 물을 좀 많이 못 먹는 자리예요. TP를 여기다가 좀 내놓겠습니다. 기분이 이 봄비 소리가 너무 좋은 거 있죠. TP 많이 컸죠. 기분 좋습니다. TP 얼굴에서 정야 얼굴도 보여요. 어쩌면 그 TP의 조상이 정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정야는 오래된 다육이여가지고 다른 다육이들하고 교배를 많이 해가지고 그 다음 세대의 다육이를 많이 만들어낸 다육이가 바로 정야예요. 신나는 월요일 오전이네요.